하려고 돈 빌려주고 사냐? 없는 손에 새가빠지 벌어가지고 네. 인적도 없는 게 네. 빌려줘봐야 앉아서 받을 서가 받을걸. 너무 안타까워서. 안타깝기는 그런 돈과 조상이나 풀고 살아라. 내가 힘들어가면서. 그럼 그 60년생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 손님도 너무 갑자기 지금 몇 개월 동안 손님도 다 떨어졌거든요. 없지? 네. 작년 갑자기... 10월달부터. 네. 10월달부터 손님 없고 입문리도 담자 10월달부터 마음이 되잖아. 돼 죽겠다. 네.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네. 가야 할라니 되고 인상 쓰는 거 보자 하니 답답하고 네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안전자리에서 우여야 되겠나. 우여 끼고 가게도 내놓는다 하도 가게 나가지도 않아. 그러면 니도 작년에는 안 나가. 이 대주도 작년에는 이 사람도 작년에는 안 돼. 고집은 더럽게도 쓰잖아. 네. 그러고 말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래라. 뭔 입이 그렇게 뭐 촉새 날라리요. 가벼워서. 뭐시 그래 간섭할 게 그렇게 많노? 원래 좀 그러신 면이 있었어요. 아이고 네. 미쳤다. 네. 안 나간다.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 방법은 뭐 하겠노? 터신 자취에서 몇 키가 있는데. 그래서 터교사도 어. 지내보고. 터교사 뭐해가 지냈어? 보살 데리고 와서? 네. 어떻게 했어? 오셔가지고 하고. 하면 뭐야? 터 입구에서 몇 키는데. 두 번, 세 번씩 했는데도 안 돼. 두 번, 세 번 안 보여. 안 돼. 작년에 죽으라나 사주고. 네. 올해 오는 쪽에 들어왔지만 네. 이 사람 영왕줄도 쓰잖아.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 원앙도 있잖아. 여자 원앙이 뭡니까? 여자 원앙이. 네. 원앙이라는 거는 지금 젊은 여자 청춘녀나 보이는 거고. 아... 어, 네. 여자 원앙이 보이잖아. 니 이 돈 잘 버나 돈 잘 벌어 먹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란다. 여기. 그럼 이문지도 되잖아. 이문지는 째잖아. 이문지도 잘 알잖아. 느낌으로. 오늘 손님 많고 안 먹고. 아침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은 말잖아. 그리고 뭐 홍기가 딱 들어올 때는 손님 좀 있잖아. 홍기가 싸늘하면 손님 하나도 없잖아. 이 사람 원앙이 있잖아. 청춘 원앙. 아,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셔서. 놀랬어? 네. 여자가 보이니까 하는 말이요. 좀... 가게에서 좀 쎄한 글이 좀 있었어요. 손님 중에 아가씨가 여자 팀 모습을 봤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. 네, 그거 하나도 안 쳐냈잖아. 뭐 하긴 뭘 해 하기는. 무당이 와서 하면 뭐 하냐고. 네 돈 잘 버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안 하나. 한 번씩 가도 이 오른쪽 팔이 좀 짜릿짜릿 할 낀데. 아니야? 오른팔은 예. 네. 여기가. 네, 어깨 쪽으로. 그래, 이리 쭉 네. 내려오잖아. 네. 아니야? 네. 그래. 그리고 한 번씩, 이모님 배 아프네. 배 아래 안 해? 네, 배 아래는 안 하는데. 배가 한 번씩 가도 엄청 무거우면 안, 아니, 안 해? 그거는 그냥 생리현상인 줄 알았어요. 아이가. 내가 싫은 거는 배가 아래잖아. 한 번씩 가다. 그리고 얹힌 것도 아니고 미식거린 것도 아니고. 그래, 거기 좀 들어오잖아. 이모님도 줄이 세잖아. 그리고 이모님 동그라미 돈 못 받아. 네, 맞습니다. 원로가 앉아서 주고 서서 봤냐? 입도 말도 잘하고 다 똑똑하게 하고만 어. 은근히 안 하는 척 하면서 지 할 말 다 안다. 눈치도 빠르고. 그리고 이모님 돈에 욕심 많잖아. 포부졌잖아. 오해하면 돈 많이 보고 돈 쫓아다니는 사람이 뭘 그래서. 그러고 영가 보내야 돼. 정신 잡고 보인다. 아. 여자. 일을 하면은 막 좀 크게 되겠네요. 돈이? 육아도 보내고, 네. 돈이? 네, 돈도 그렇고. 돈이 안만 해도 뭐 좀 크지. 일 자체도 커지겠네. 좀 크지. 아무래도 이제 배를 떼어가 보내야 된 게 오래됐을 게 아니야. 네. 그리고 또 자기 운대에 안 맞으면은 영가하고 매이가 돼가 있다. 해년 살에 바칠 수도 있어. 네. 그러니까 잘 오다가 지금 바쳤잖아, 작년에. 작년에 시국도 안 좋은 데다가 집대가 개, 몇대년 아이가. 몇대년에는 네. 쥐를 잡아먹는 해년이니까. 네. 소장 6월 달부터 이 사람 운이 막혔잖아. 이제 그걸 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갔다가 왜 막혔을까 왜 안 됐을까 그래갖고 보살을 불러다가 몇 백만씩 데려가고 딱 뭐 터신을 세 번은 빌리면 많아 네 번 빌리면 많아 안 되는 거를 그러면 영가를 보내야 될 거 아이가 내년에 보이는 영가는 먹고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프다 오시는 선생님들이 주황신도 좋고 터신도 좋다고 그러시던데 터신 좋은데 와 그럴 거 있노 그러면
아무런 효과를 못 봤어. 응, 그렇겠네. 예. 그러니까 그 우물타이가 옛날에 우물타가 쉼터이가 쉼터. 그 쉼터는 잘 될 때는 탁 일어주도 잘못하면 내일 안 잡본다. 네, 맞아요. 그래. 네. 그 우물터가 이거 네. 처음에는 좀 잘 됐잖아. 네, 음식 솜씨도 좋고 네. 괜찮아. 그랬는데 네. 이 사람이 자기 온 때에 자기 시기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맺겠다는 거라. 네. 그러면 그때는 뭘 하냐면은 거기에는 대절머리 엎어서 제수고시를 한번 팍 때려보면 네. 이 사람이 괜찮았어. 네. 근데 쇠잘데없이 터진 붓을 불러갖고는 해놔놓은 게네 우물 귀신은 그대로 있는데 우물 거는 하나도 안 변했잖아. 그러니까 우물에서 막지.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몰라. 나는 우물을 볼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. 네. 그 자기는 모르잖아 그거를. 그리고 숲이 좀 있다. 숲이 좀 많기 있다. 옛날에 이끼가 끼던 자리다 말이야. 구슬기가.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. 네. 그래 한번 해봐봐. 해보고 나면 가서 네. 운운해라. 네 알겠습니다. 응. 가서 운운하겠나마는. 네. 운운해봐 내 말 들었겠나마는. 이 양아 또 어디 가서 보고 왔는데 또 이 소리 아낀데. 맞지? 니 제발 그런 거 좀 보고 다니지 마라 이랄기다. 네. 맞나 이거? 그렇게 그래. 말하십니다. 그래. 그만하고도 놔두. 입 좀 조심하라 이래. 입 좀. 뭐지 비비 하늘로 찌르는 말을 했었나? 늘 제가. 응. 언지를 드립니다. 드리면 뭐하노? 그럴 때만 얌전하지? 그래도 많이 요즘에는 좀 좋아졌지? 네. 얘는 일일이 잔소리한다. 알았나? 네 알겠습니다. 어. 그래. 감사합니다. 어. 그래갖고 그래 해결공판 내리면 될기다 이모야. 네. 그럼 한번 빨리 나가겠다. 네. 한번 두드려 보자 가서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더워서 죽겠어. 더워 죽겠어? 네.